이번엔 이정현인데요. 열어줬습니다. 전성현 던집니다. 석점 전성현. 자, 이번엔 이정현인데요. 골 밑에서 오세근의 득점입니다. 팀이 상승세를 달리는 원동력이죠. 네, 그리고 지금은 빈 공간. 자, 오세근 선수를 잘 봐줬어요. 이정현이 직접 던집니다. 들어갔어요. 이정현의 석점. 다시 이정현. 김강선이 붙어있습니다.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. 리바운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. 네. 에런 페이지. 이정현이 맡고 있는데 공 빠집니다. 빠졌어요. 다시 빼앗깁니다. 이정현 넘겨주고 문성곤 올라가면서 득점 인정. 상대 반칙. 자, 오늘 경기 초반 문성곤 선수가 자 교체 투입 이후에 자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사이먼인데요. 다시 이정현이 뛰어들어갔어요. 자, 이런 부분이 역시 또 스매김이 또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. 지금은 예. KGC에서는요 네. 준비를 잘했던 것 같아요. 네, 많은 선수들이 좀 맡으셨거든요. 네. 자, 외곽에서 또 성공입니다. 골을 주는 모습은 좀 안타깝네요. 네. 아, 그러나 이정현의 석점 따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이정현 다시 벌려줬고요. 이 슈팅이 짧았어요. 아, 공을 다시 살려내고 있는 KGC입니다. 그리고 오세근의 득점. 석점차. 순간 영웅이 탄생하는 거죠. 자, 다시 득점입니다. 한 점차. 오세근이 받았어요. 그리고 골밑 득점. 이정현 이어받았고요. 다시 사이먼. 정면에서 정확하게 성공. 이제 3분도 남지 않아 있는 양 팀의 3쿼터입니다. 자, 이정현이 넘겨줬습니다. 다시 정면에서 사이먼. 88대 84. 자. 뛰어 들어가는 오세근을 바라봐줬고 다시 두 점 차. 자, 팀 파울에 걸린 팀은 안양이기 때문에. 자, 여기서 빼앗겼어요. 빼앗깁니다. 이정현 돌파. 골맨 레이업 성공입니다.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네, 98대 97. 멀리서 던지게 아마 만들겠죠. 네, 두 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. 이정현 던집니다. 들어갔어요. 이정현. 정말 야 어마어마한 경기에 정말 뭐라고 아, 말하기도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그러나 네. 분명히 그걸 이정현 선수가 해결을 했어요. 네, 지금도 비디오 판독 끝에 이정현 선수의 득점이 인정되면서 최종 스코어 101대 99입니다.